마재현이 1위로 가느냐, 아, 이영호가 1위로 가느냐. 근데 진짜 마재현 선수, 이영호 선수랑 좀 풀게 많아요. 쌓인게 많아요, 마재현. 그렇죠. 비록 뭐 8강 진출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이영호 선수만 만나면 마재현 선수는 약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남겨져서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아니 마재현 선수가 뭐 물론 뭐 김태경이라는 프로토스 천정 한 명 예, 있지만 테라나크는 절대 안 지는데 10대 테란들은 자꾸 전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마지원 선수의 진행입니다. 여기서 D조 1위가 가려집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용호 선수의 진영은 이곳입니다. 아랫쪽. 참, 뭐, 이것도 어떤 그 8강 진출 여부와 달린 경기라면, 아, 또 나가네요. 아, 이용호 선수. 아니, 이용호 선수가 이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한 거리고, 네. 아유, 도대체 어떻게 약 경기를 할지 모르는 선수예요. 변칙적이에요. 이용호 선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잃을 게 없다. 오히려 마재현 선수가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이번 경기는 8강을 올라갔지만 이용호 선수만은 잡아야 되겠다. 오히려 마재현 선수는 도끼를 품을 수 있겠지만 이용호 선수는 잃을 게 없어요. 네. 이미 올라갔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마재현 선수 이미 많이 상처 받았어요. 그렇죠. 6배럭인가 이러죠 지금? 근데 다행히 9%를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마재현 선수. 자, 마재현은 네, 어떻죠? 600억이었습니다, 600억. 야, 이거 막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빌드는 마재현 선수 막았어요. 예, 예, 요즘 보면은 마재현 선수가, 예, 구스퍼닝 풀을 좀 선택, 어. 야, 이거 참, 예. 예, 아까처럼. 네. 9%이지만 예, 드러난 게 더 확고하는. 예, 예, 어쨌거나 마재현 선수가 요즘, 아, 구스퍼닝 풀을 선택하는 예,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빌드상 이영호 선수의 빠른 찌르기는 대비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뭐 앞마당을 가준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예, 막혔습니다. 지금 구풀을 선택했기 때문에 봤어요. 네, 대로 아, 봤죠. 네, 붉은색 좀 찍혀 있네. 마재현 선수의 미니맵에요. 예, 일단 그렇죠. 한기로 보여주기보다는 오버라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에 날아 있는지 아니까 예, 모아가지고 아, 예. 저 오버라드도 못 잡겠네요. 저 머리인데 도망가야 돼요 저거. 예, 예 가서 입구 막아야 됩니다 지금. 예, 예 그렇죠. 배로 짚고 지금 서플 짚고 막아야 예. 돼요. 어린 두기가 치면은 예, 한기가 치는 거에 비해서 진짜 엄청난 속도로 오버라드 하나 제거할 수 있고 이렇게 이른 타이밍에 오버라드 하나 잡아주는 거 저거에게 치명적인 피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도망가야 됩니다. 아, 대문 열리게 네, 생겼는데요. 저 오버로 잡고 있다가 머리들 다 잡히고 배럭스 제압당하고 본진 쑥 들어 끝나거든요. 네. 배럭 지워야 돼. 배럭. 네. 배럭. 하나 더. 배럭 막아야죠. 저 SB가 네, 나왔다. 워낙 6배럭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아, 네, 돈이 아직 안 찼나요? 아, 그 SB라도 막아야죠. 막아야죠. 배럭 띄워서는 못 막거든요. 네. 지금. 네, 다행히 엔지니어를 매치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마재현 선수가 꽤 유리해졌죠. 예, 네. 네, 그렇죠. 마재현 선수도 이제 가난한 출발이긴 합니다만, 예, 네, 지금 이영호 선수는 테란이 이렇게 가난하게 출발할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저 저글링의 압박 때문에 머리는 꾸준히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배럭 뛰어서 오는 시간 또한 생산도 못하고. 네. 이거 뭐 그 동안에 이제 마재현 선수는 저글링 그만 뽑고 드론 뽑으면 되거든요. 이제. 아 그럼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아니, 배럭 뛰었네. 그렇다면 저글링 왕창 뽑아가지고 배럭스 내려오기 전에 예, 막고 있는 유닛들 탁탁 쳐가지고 자꾸 쑥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 저글링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진배 차고 있고요. 마재현.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아 이건 괜찮죠. 왜냐하면 마재현 선수는 이 정도 뽑았으면 이제 드론 뽑는 타이밍이고 부유하게 갈 타이밍이죠. 지금 보시면 해처리도 세 번째 거 늘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이영호 선수는 저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극단적인 전진, 초관한 전진 배럭스를 선택한 테란이 네, 그래도 하여튼 네, 위기를 넘겼으면 SCB만 쫙쫙 늘려줘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이거 왜 나가네? 뭐... 아... 이거는 너무 성공했는데요. 네.
오히려 길을 만들어줘 버렸네요. 네. 야,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또 마재현 선수 이영호 선수 첫 이영호의 마재현에서 마재현이 했었던 트릭. 네. 네. 저글링 발업되는 순간에 저글링 딱 멈춰서 그 발업적을 해 아니거든. 아니. 이래놓고 다 잡아먹은 거 아니지? 예. 예. 밑에 건물은 보지도 않았어요. 예. 자, 물론 뭐 8강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8점 대결을 했었는데 뭐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야, 참 이 하여튼 뭐 발업 저글링인 줄 모르고 있다가 발업 저글링한테 두 번이나 나가네요, 이영호 선수. 네. 예. 마재현 16강 5주차 경기에서 이영호 선수에게 패해서 좀 힘들게 책임까지 왔는데 오늘 뭐 김동건 선수가 이영호 선수 모두 저글링으로 끝냈어요. 8강에 올라간 것도 기쁘지만 이영호 선수 상대로 어쨌든 3개 전적을 좁혔다는 거, 이거 또한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재현 선수 아무튼 최근에 테란전에 약간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전에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조용히 조용히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 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 세 번 쫙쫙 먹어야죠. 예. 네. 자, 마재현과 이영호의 경기, 8강 진출의 그 1위를 가리는 그런 경기였었는데요. 마재현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빈틈을 잘 들어서 저글링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마재현 1위, 이영호 2위 경기 끝났습니다. We